이렇게 하셔가지고 양념만 고루 잘 섞이면 되겠어요. 만두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만두 넣을게요. 안녕하세요. 만나벌꿀 행복치기 여왕벌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영상 하나 준비하려고요. 내일 모레면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집에서 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버섯, 불고기 전골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재료는요, 한우예요. 불고기. 불고기감으로 한근 600g 준비했고요.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집에 있는 야채를 꺼내다 보니까 버섯이 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부추, 영양부추, 숙주, 미나리, 그리고 베이스로 깔아줄 당면입니다. 자, 맨 밑에 당면을 넣고요. 고기는 핏물을 뺐어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아우, 많아요, 고기가. 그리고 숙주나물.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 익으면서 나머지 재료들은요, 이따가 부글부글 끓을 무렵에 넣을 거예요. 지금 육수를 함께 넣을 거거든요. 곰탕, 사골곰탕 무항생제 한우라고 하네요. 육수를 물 300, 사골곰탕 300 해가지고 반 희석해서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넣고 먼저 끓이겠습니다. 끓을 동안에 재료 손질 좀 해 놓을게요. 표고버섯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죠. 표고버섯 3개 넣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종류인데요. 종류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찢어 놓을게요. 아우, 싱싱해요. 결이 아주 있어가지고 잘 찢어지네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찢어 놓으면 돼요. 이것도 어슷쓸기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사골 육수 살짝 부어서 양념 준비해 볼게요. 고춧가루가 큰술 3개예요. 3개, 마늘 2큰술, 소금이 먼저 한 큰술만 넣을게요. 그리고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MSG 반 티스푼. 네, 이렇게 양념 만들어 놨다가 끓으면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7분 정도 끓여줬어요. 근데 이제 고기도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안에다가 넣고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위에다가 야채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살짝만 끓이면 고기 다 익어요. 뚜껑 덮어서 한 3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짜잔! 와,
이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념을 이렇게 섞어주시고, 아주 푹 잘 무르고 맛있게 됐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념만 고루 다 섞이면 되겠어요. 예,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는 드시다가 아, 여기 사리도 있네 이러고 사리 시켜서 드시잖아요. 그럴 때 집에는 명절이니까 만두 한 번씩 빚어 놓잖아요. 만두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만두 넣을게요. 자, 만두도 이렇게 다 익혀서 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데워만 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손님을 초대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메뉴 같아요. 이게 고기도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리고 각종 야채도 다 들어갔고, 좋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색다를 것 같아요. 아, 간을 또 봐야 되겠죠? 국물만 한번 간 볼게요. 감사합니다. 구수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갔잖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 집에서 고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들게요. 간장이 3큰술, 물이 동량이에요. 3큰술, 생수 3큰술 넣어주시고, 이거는 레몬청 꿀로 담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한 큰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냥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셔가지고 고기 하나 찍어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색다른 맛이에요. 상큼해요. 꿀꺽했어요. 2019년도에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눈물 나게 감사해요. 2020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랑 받고 싶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